해남 구성 일대 조성 중인 솔라시도 기업 도시에 유럽 마을 테마파크가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솔라시도에는 최근 골프장이 완공되는 등 10여 년째 지지부진한 기업 도시 조성이 점차 활기를 띠는 모습입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일본 나가사키에 조성된 유럽 테마파크 하우스텐보스입니다. 네덜란드식 건물과 운하, 이국적인 시설들이 눈길을 끌면서 관광객들이 몰리는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시설입니다. 개발이 진행 중인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이 같은 유럽형 테마파크가 조성됩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일대 49만 제곱미터에 네덜란드식 전원주택과 타운하우스, 호텔, 복합 건물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전원주택과 타운하우스 주상 복합상가는 조합원을 모집해 1, 2차에 걸쳐 천여 세대를 분양하고 연간 관광객 500만 명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성 금액만 5,700억 원에 관광객 유치 등 부가가치가 연간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해남군과 전라남도 투자회사는 오늘 이와 관련해 업무 협약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기천기농의 프로젝트로서요. 하나의 관광객이 모이는 테마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 테마의 그 조합원이 돼서 여기서 거기 1차, 2차, 3차 산업을 하시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토지 매입과 설계를 내년 5월까지 마치고 오는 2023년 4월 문을 열 예정입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리적 단점을 극복할 만한 분양가와 도시적 매력이 제공돼야 합니다. 일본의 19세기 개항장이었던 나가사키의 정체성을 간직한 하우스텐보스처럼 해남 솔라시도 유럽마을 테마파크도 어떤 정체성을 확보하느냐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